20년 동안 매일같이 날 보면서 복수해야 할 놈 이렇게 다짐하고 살았냐? 내 표적은 네가 아니라 정말란 이사야. 죽다가 살아나서 하는 짓이 평생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. 정말란 이사를 표적으로 삼아 쭉 살아가는 거, 아니면 다시 그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. 복수가 아니면 죽을 거라는 각오로 여태 살아왔다고. 각오랄 것도 없어. 그 강 다시 걸어 들어가면 우리 엄마, 내 동생, 우리 아버지, 그리고 장수만 부회장 다 만날 거니까. 그래서 엄마를 표적으로 한 일이 결국 청와 회장 따위 관심도 없던 나 회장 만들겠다고 무현씨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고 그거 까발려서 무현씨 떠나게 만들고 청아는 네가 갖고 개자식. 사람 쪽팔리게 만들어 놓고 살리긴 왜 살려? 그거 아니야? 살려준 놈이 너라서 더 엿 같은 거. 내가 너 살리고 싶어서 살린 거 아니야. 착각하지 마. 네가 죽으면 내가 다 뒤집어쓰게 생겨서 그런 거야.